곳곳으로 내리던 눈과 비가 그치고 오늘은 아침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겠고요.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며 춥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안개도 짙게 껴있는 가운데 6시 기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에 해안 지역에서도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지는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 그리고 부산과 울산 지역에도 1cm 미만의 눈 또는 1mm 내외 비가 내리겠는데요. 휴대가 간편한 우산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과 비가 녹지 않은 데다가 안개가 지면에 얼어붙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고요. 더 자세한 날씨는 웨더뉴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